와, 오늘 뷰는 어떻습니까? 끝내준다 진짜 여기. 안녕하세요, 캠프 마무리입니다. 오늘은 정말 뷰 끝판왕 충주호 뷰를 제대로 한번 느껴볼 수 있는 대오레저 캠핑장에 왔어요. 그 중에서도 최고 명당 자리라는 4번 자리죠. 1년 중 저희가 이제까지 캠핑 올해 나온 것 중에 가장 최악의 날씨예요. 비는 60mm가 잡혔고요, 바람은 초속 16m까지. 잡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올 때 장비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올 수밖에 없었어요. 이번에는 바람을 이길 수 있는 장비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아, 일단 설치하기 전에 여기 뷰부터 보여드려야지. 한번 가봅시다. 와서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가 내가 이제까지 충주호 와본 데서는 제일 좋은 것 같아. 제일 안정적으로 일단 뷰가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약간 연두색이잖아 지금. 완전 녹색이 아니라. 그래서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 후자야, 일로 와. 여기 네 자리다. 아, 여기가 팀장비야. No boundaries, I get too close. So little by little here, 'cause I give my all. Oh, so little by little, I pour out my heart. Here, 사실 이 장비는 레트로스 허브 쉘터 빅에 풀플라이를 저희가 설치를 한 거예요. 지금 바닥에 있는 거 자립시트라는 게 있어서 이 폴대, 허브 폴대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자립을 시킬 수 있거든요. Good idea. 이거 이렇게 한번 탑으로 이번에 한번 사용해보고 유용한지 아닌지 끝에 말씀드리겠습니다. Running up the wall. 아, 들어가네. I see no limits in the sky, little by little here. No, no, got stuck on working on myself. Thought I was wrong and needed help, but I'm just different, something else. No, little by little here, 'cause I get my. 와, 바람 봐. 역시. 아, 역시. 아, 이거 혼자 일로 와. 누나한테 와. 누구한테 갈까? 풍경 진짜. 멋지지? 진짜 좋다. 진짜 좋아. 여기 색깔도 연두연두 해가지고 더 멋진 것 같아. 풍경 좋다고 했지? 저번에 왔을 때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다. 저번에 여길 어디요? 팔굽혀 가시죠. 팔굽팔이지. 아우, 얘 춥다. 바람 계속 맞으니까 일단 들어가서 나머지 해야 될 것 같아. 들어갑시다. 오케이. 아이고. 들어라 내 거.
이제 설치를 모두 다 마치고 밖에도 한번 구경을 해봤거든요. 날씨가 진짜 추워요. 생각보다 굉장히 쌀쌀해요. 네, 지금 5월 다 됐는데 바람을 계속 맞고 있으니까 춥더라고요. 그래서 안으로 일단 들어왔고, 뭐 저희 설치한 거 좀 생소한 조합이잖아요. 이게 신개념 타프. 이 조합은 사실 정식적인 조합은 아니에요. 지금 원래 여기 허브폴, 그러니까 허브쉘터 빅 시스템을 지금 타프 형태로 사용을 해볼까 하고 했는데 약간 디테일은 부족하지만은 이대로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주 만족스러워요. 이게 풀플라이의 문이거든요. 이거를 다 설치를 하게 되면 또 사방이 막히는 쉘터 역할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우, 지니어스. 아, 찍찍이도 아니구나. 찍찍도 있어? 아, 어때? 최고야, 최고. 완전 쉘터 같지? 커피 한 잔 마시자. 내 말은 무시하냐? 이놈의 바람. 진짜 커피 향도 좋고 경치도 좋고. 경치 진짜 죽이지. 끝내줘. 경치가 끝내줘요. 적어도 섬 이름이 있겠지? 글쎄, 아닐걸? 지금 갑자기 날씨가 좀 괜찮거든요? 그래서 모두 바깥으로 야외 세팅으로 옮길게요. 하나 둘 셋. 여기 나올 때 조심. 조심. 오빠 뒤에 조심. 내리고. 내리고. 아유. 걸렸고. 아유 좋습니다. 하나 둘. 오케이. Alright. 안전 제일. 안전 제일 몰라? 엄마 먹어. 엄마 먹어. 뜨거워.
오늘 준비한 메뉴는 지금 두 가지거든요. 원래는 비가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비에 맞는 메뉴를 준비를 했는데 날씨가 막네요. 뭐 그냥 비 온다 생각하고 먹어야죠. 맛만 맛있으면 장땡이에요. 특별 레시피. 돼지 앞다리살 넣는 거예요. 전의 생명은 뭐다? 얇기. 망했어 망했어. 눌러붙었어. 그냥 먹어. 어차피 김치전이야. 이게 김치전이다 생각하고 먹는 건 맛있어. 자, 드실게요. 완전 망했다 이거.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들러붙냐. 들러붙는 것도 들러붙는데 양이 엄청 줄어들었어요. 분명히 첫날 했는데 왜 줄어들었지? 모르지. 야 일단은 스크럼블이라고 생각하고 먹자. 오케이. 그래도 마지막 비장의 무기가 있다. 오징어 냄새나. 됐어. 비 오는 걸 준비했는데 비가 안 오네. 바람만 엄청 분다. 그래도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맛있겠다. 왜 이렇게 어색하게 얘기하냐 그거를. 맛있겠다 이러는 것도. 구독자님의 웃음 포인트. 일부러 그런 거야? 당연하지. 오늘도 충당. 조금 실패가 곁들여져 있네요. 아 고기하고 치즈 진짜 잘 어울리네. 김치까지. 와. 아. 충당. 반칙할 뻔했네요. 붙인 게 망해도 되네. 치즈가 살려주네. 자신감이 생겼어? 요리 똥손도 할 수 있다. 두 번째 메뉴는 밀키트로 된 해물 칼국수예요. 앞서서 했던 거는 직접 요리를 해보는 거고 이제 후반부는 네, 밀키트로 한번 대체를 해봤는데 이것도 좀 색다르고도 재밌어요. 역시 믿고 먹는 밀키트. 그렇지. 보통 이제 캠핑 음식을 선택을 할 때 밀키트 아니면 직접 해보는 거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을 하잖아요. 하나로 극단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좀 이게 익숙해지고 또 재미 없어지면은 이거를 체인지 해보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밀키트만 써보셨던 분들은 직접 요리를 한번 해보시고 직접 요리를 해보셨던 분들은 한번 밀키트를 해보면은 그 간편함 네, 그런 것들을 서로 또 새롭게 느껴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렇죠. 캠핑의 재미가 또 리셋될 수도 있고요. 요리똥손에겐 밀키트는 필수품인 것 같아요. 아까 망해봐서 그래요 지금. 하지만 맛은 있었잖아. 맞아. 인정. 해서 좋기는 한데
이거 완전 수습강이다 지금. 바람 때문에. 바람 어떻게 할 거야? 아 좋기는 한데. 아니야 우리 좋은 것만 생각하자. 긍정회로 돌려야지. 양이 진짜 엄청 많네. 3-4인분. 손이 크시네요? 어? 2인분 따윈 없어요. 이건 나 먹어봐. 아! 익었겠지. 아, 면부터. 익었습니까? 괜찮아? 다 익었어. 너무 아. 맛있어요. 내가 국물. 나도. 이거 다 먹을 수 있나? 해물이 엄청 많지? 응. 오늘 삼아. 그거 홍자, 예전 홍자 밥그릇 아닙니까? 맞아. 도구를 바꿔서 열정적으로 먹어야지. 김치하고 완전 잘 어울립니까? 완전. 역시 해물 칼국수에는 김치예요. 와. 어때? 이 정도면 집에서 먹을만 하지. 아이고. 칼국수 먹으려고 밖에 나갈 필요가 없네. 이거 분명히 양 많은 거 아니었어? 어? 어. 야, 지금 기세는 다 먹을 것 같은데 이거? 다 먹을 기세인데? 이거? 저녁 식사까지 딱 마치니까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카메라에 잡힐진 모르겠지만 비도 오고 있고요. 지금 여기 완전 난리예요. 이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는 뭐 밥도 다 먹었고 풀몽도 나름 그래도 했고 멋진 뷰도 봤고 하니까 좀 들어가서 오늘은 쉬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일 뵐게요. 내일 봐요. 아이고 좋다.
기가 막히다 진짜 오늘. 갑시다 진짜. 저 윤술 봐봐 반짝반짝거리는 거. 아 맛있다. 괜찮습니다. 아침 메뉴가 제가 이거 하지 말자고 했거든요 원래. 아니 뭔 아침부터 요리냐고 이제 철수할 시간 가다가 오는데 근데 오늘 이거를 꼭 해야겠대요. 꼭 해보고 싶었어요 캠핑 나와서. 비밀병기 고향의 맛. 근데 냄새 진짜 그럴듯하다. 그럴듯하지. 어. 내가 특별히 퍼주겠어. 이건 아침 특급 서비스야. 감사합니다. 어때? 어때? 빨리. 그럴듯해. 다시다를 넣어서 그런지 맛이 끝내주는데요. 핵심은 다시다인 것 같아요. 이거. 다시다 세봉 넣었어요. 세봉. 자 이제 철수 마지막인 이 타프, 이거 타프라고 해야겠죠? 이것만 남았어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날씨를 보면은 어제는 최악의 날씨, 오늘은 정말 최상의 날씨를 동시에 겪어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날씨 덕분에 지금 이 타프, 저희는 타프라고 명칭을 하지만요, 새로운 이 조합도 테스트를 해볼 수 있었어요. 역시 안정감도 있고 생각한 것보다 더 좋네요. 그래서 저희는 당분간 이 세팅을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이만 영상을 줄이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Thank you.